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홍재인입니다. 아주대학교 기서버와 협업툴인 슬랙을 연동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슬랙 어플을 다운받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슬랙이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슬랙의 핵심적인 기능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슬랙을 사용해 보는 것을 직접 해보고 아주대 기서버와 연동 후 활용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슬랙이란 팀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기능과 통합성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기능으로 채널을 볼수 있습니다. 채널은 업무를 더 체계적이며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나 주제, 팀별로 채널을 형성할 수 있어 필요한 것마다 채널을 만들어 작업 상황을 언제든지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 멤버가 참여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습득할 수 있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대화 내용이나 파일을 모두 검색할 수 있어 일일이 정보를 찾지 않아도 빠른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채널 공간은 공개 채널, 비공개 채널, 슬랙 커넥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슬랙 커넥트는 정보가 단절되는 이메일에서의 대화를 단일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파트너, 협력 업체, 고객과 새롭게 협업할 수 있는 업무 방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아주대학교 내의 팀이 타 대학의 팀과 협업을 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캔버스입니다. 캔버스는 슬랙 워크스페이스와 연결되어 팀이 정보를 구성하고 큐레이팅하며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컨텐츠 서식을 지정하고 팀원을 직접 멘션하며 모든 대화를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캔버스는 대화에서 사용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대화에서 사용할 때는 모든 채널과 DM에는 대화와 작업 관련 지속적인 컨텐츠를 저장하기 위한 자체 캔버스가 제공되고,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회의록, 체크리스트 등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을 위한 캔버스를 만든 후 채널에서 공유해 동료와 협업할 수 있고, 선택한 사용자만 볼수 있도록 비공개 캔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능은 허들입니다. 허들은 음성 또는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화면을 공유하여 현재 작업 중인 공간에서 더 많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추가 기능으로는 이모티콘 반응이 가능하며 공유된 문서와 메시지를 자동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풍부한 표현과 내용 재창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클립은 시간적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허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들은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다면 클립은 오디오나 비디오 클립을 통해 업데이트나 공지를 전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는 서로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징 기능은 텍스트로 소통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슬랙 로그인 후 초기 설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랙닷컴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아주대학교 메일로 로그인합니다. 워크스페이스 생성 버튼을 누르고 팀 이름을 아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름과 프로필 사진까지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방금 만든 워크스페이스에 팀원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협업하는 것이 아닌 튜토리얼 영상이니 이 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방금 만든 팀에서 파이널 홈워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므로 해당 채널을 만들어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슬랙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슬랙에 들어와서 활동하고자 하는 채널에 들어와주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면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은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생동감 있는 설명이 필요할 땐 이렇게 동영상 클립이나 오디오 클립으로 더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캔버스 버튼을 눌러주면 아까 설명드린 캔버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이 채널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채널 추가를 누르면 새 채널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특정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설명드린 허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오디오만 사용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비디오 켜기를 누르면 화상 채팅도 가능합니다. 이제 아주댁 기서버와 연동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앱을 누르고 인커밍 웹훅스를 검색한 뒤에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기서버에서 일어나는 알림을 받을 채널을 이렇게 파이널 홈워크로 설정해 주신 후 아래 웹후크의 URL을 복사해 줍니다. 연동할 아주 기세 프로젝트로 접속하여 세팅을 누르고 인터그레이션 순서로 넘어가서 슬랙 노티피케이션을 찾아줍니다. 해당 레포지토리에 뜨는 알림을 받을 슬랙 채널을 보이는 것처럼 입력해 주고 밑에 스크롤하여 아까 복사해둔 URL을 여기에 넣고 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연동이 끝났으니 잘 작동하나 테스트해줍니다. 저는 파이널 홈워크의 readme.md 파일을 보기와 같이 수정하고 커밋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슬랙의 파이널 홈워크 채널에 다음과 같이 readme.md 파일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알림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Git과 연동하면 코드 리뷰 및 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슬랙에 더 많은 기능을 익혀 빠르고 실속 있는 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